예. 민들레 품모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오로소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예, 제가, 단장님한테, 여기 또 날씨 좀 조금 이제 따뜻해지니까, 겨울에는 사실은 추워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깨부리고 안 왔는데, 아우, 좀 이제 날씨 따뜻해진 줄 알고 왔는데, 오늘 왜 이렇게 추운 거야? 괜히 왔어. 아, 예. 배터리가 없으니까 단장님 배터리 안녕하세요. 배터리 좀 끼고 갈게요. 배터리를 갈아주세요. 천천히 하죠 뭐. 뭘 내가 답답해요? 보고 계시는 분들이 답답하지. 답답해 죽겠지. 나는 아까 실방 저게 안 마을 막 내 맘대로 안 돼서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나 진짜 오늘 진짜 아유 잠시만요. 선배님 오시래요. 선배님 저기서 오시래잖아요. 지나가셔요. 선배님인지 민들레 아빠인지. 아유 나 진짜 내가 아빠를 닮은 건지 아빠가 날 닮은 건지 아주 둘 다 어우 추워 어떡하지? 실방 잘 되냐? 자, 첫 곡으로 목도 풀 겸 어우 추워 죽겠네. 자, 잔잔한 거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추운 거 잊고 박수 많이 쳐주세요. 아시겠죠? 네. 여보세요, 아시겠죠? 네. 자, 잘하라고 차려. 경례. 뭔 일을 사랑하고 그 사람하고 여기 걸어보고 싶다. 날씨 풀린 다음에. 봐도 자꾸만 커가는 그리움 이토록 못 믿을 사람 왜 내가 보냈나 떠나지마 가지마 애원할까 붙잡지도 돌아와요 웃으며 부어줘요 내게는 너 하나뿐이야 추워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여보 장미 장미 돌아와요 웃으며 와줘요 내게는 너 하나뿐이야
저기요. 저 여기 좀 괜찮아요? 아, 추고 막 입고 와가지고 괜찮아요? 아, 근데 막 입고 온 게 이 정도예요. 아이고, 삼촌, 감사합니다. 큰 돈을 그냥 오늘 힘내라고. 그러면 오늘 추워도 제가, 땀 뻐지뻐지 흘리면서 열심히 할게요. 추우니까. 네. 자, 추우니까 여기 오신 분들 춤 한바탕 치라고, 또 한 두 개 연결해서 가봅시다. 자, 신나게 박수와 함성! 추! 좋다! 한번 올려주세요. 이 집 못한
연결해서 그냥 한 곳에 그런 준비한 거야. 준비야! 있길래 들려요! 이따가 들려야 찾아야 돼. 이게 미끄러울 수 있어서 이렇게 습한 곳에서는 아쿠아 신발을 신어야 돼. 아니 얼음을 이렇게 저기 쓰러져서 죽고 싶지 않아가지고 넘어져서 배가 빠개질까봐. 한나 다리가 튼튼해 언니. 내가 이 다리로 살 수 있어서. 아이고 우리 만들리니 어떻게 오셨대요? 두 분이서 잘 어울려요. 예. 남남 커플님. 반가워요. 예. 뒤돌아보시면 쑥스러워하시니까 뒤돌아보시면 마셔요. 남자끼리 사귀는데 얼마나 쪽팔려요. 냅둬요 그냥. 둘이 영원히 사랑하라고. 내가 미안한데 민들레라고 써있는 물 어디 있냐? 여기 있지. 그래. 이름을 써놔야 안 헷갈려. 아이고 아버지. 그래. 아유 또 좀 쉬라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이고 참. 우리 아버지 내가 지금쯤은 좀 쉰 탐이야. 잔잔한 노래 해줄게. 뭐 해줄까? 또 연인이 아닌 뭐여? 연인 거짓말. 제 애창곡에 다 있어요. 연인 한승기 가수님의 연인. 연인 물 한 모금 먹고 우리 소리. 제가 목 아파갖고 잠깐만 언니 물 좀 먹고 얘기하자. 나이가 먹으면 빨리빨리 물 먹어줘야 돼. 우리 공연단에 있을 때 제가 목 수술할 때 그때 막 저 대타로 우리 한솔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잠깐 우리 딱 한 파스 한 파스 딱 하고 얘랑 나랑 이렇게 교대를 했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정이 흠뻑 들어가지고 얘가 날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쉬워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만난다. 그러니까 사람은 죄 짓고 살면 안 돼. 언젠가 어디서 만나니까. 그래서 언니가 항상 이렇게 모질하게 사는 거야. 그게 좋더라고. 모질한 줄 아니까 사람들이 시비를 안 걸어. 자, 그래서 조금 한 잔씩 드시라고 제가 이렇게 신나는 것도 하지만 언니 이렇게 또 이게 잔잔한 발라드 이런 것도 잘해요. 그런 거 듣고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한 거 해볼게요. 아버지! 예! I love you 연인해요. 알았어요. 자, 차렷 경례! 안 추워요? 괜찮아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 밤 지나면 이별을 두고 떠나버린 사람아 이제 그러지 않으리 애써 다짐해놓고 밤이 새도록 그대 생각에 눈을 찾는다 미운 사람아 정든 사람아 어디서 무엇 하는지 세상에 태어나 너를 만나 사랑한 것이 지금 나에게 전부야 다시 돌아와 라도 아 역시 아 그러니까 이런 노래 해야 사람들이 잘한다고 그런다니까 그렇죠 예 제가 다른 건 못하는데요 이런 또 감성 있고 이런 또 이렇게 슬픈 노래 또 잘해가지고 그런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언니들은 어디서 이렇게 이쁜 언니들이 잔뜩 왔어? 민들레 열심히 하면
신나게도 하고 또 이런 노래도 하고 하니까 열심히 한다 싶으면 다른 거 필요 없고 뭐 이런 거 이렇게 엿이나 젤이나 하나씩 팔아주면 돼. 알겠지? 아이고 우리 엄마 아프시고 아버지도 아프셔가지고 못 오신다고 또 이렇게 용돈 보내셨슈. 또 딸내미가 걱정돼서 이런 거 안 보내도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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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을 서시오. 줄을 서시오. 자 줄을 서시오. 어 저 아까 제 거 음악 그 저기 아무거나 하나 틀어주면 되는데 어 줄을 서시오. 어 아기 코끼리 그런 말 좀 줬으면 아기 코끼리 그런 말 여기 있는 거 모르겠네. 내 거 아무거나 거기서 그거 저기 뭐지 후원송 있는데 아니야 뭐 아무거나 줘. 내가 넣어놓고 내가 까먹고 막 이래가지고 줄 서래 줄을 서시오. 조금만 기다려봐 삼촌. 그냥 주면 재미없잖아요. 어, 기다려봐. 우리 여기 단장님이 아직 나이가 젊어. 아 이거 하라고. 아이고 또 이렇게 아유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이거 나한테 줬으면 5만원인데 아 5만원 날라갔네. 아 예 나는 그거 관계 없거든요. 아이 오빠 내가 그냥 한 말인데 아 여지 오봉이 오빠는 이래가지고 여자들이 좋아하는구나. 아유 오빠 아유 또 스승님을 잘 만나가지고 잘 배웠네. 예. 아 달라고 절대 안 했어요. 예. 아유 진짜 예 제가 우리 오봉이 오빠랑 지금 두 번째 일하죠. 그때 대구도에서 아이 그때 먼저 병원에서 했는데 배가빡이 안 좋아서 그래요. 보면 볼수록 항상 예, 매력이 넘치셔요. 돈 주니까 별말이 다 나온다. 마음에 더 없는 소리. 그치? 2만원 주니까 야 그런 말 나온다 야. 제가 또 뭐 해놨죠 단장님? 자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신나게 돈 떨어졌어요? 어머 진짜 3만원 줘봐. 그러니까 친절도 하셔라. 진짜 3만원이네. 이따가 막 우두두 떨어질 텐데. 이거 가을이 품바니까 그냥 적어주셔요. 또 남이 거 치면 안 되니까 여기 또 제가 너무나 복잡해서 아니 이게 더 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오은이 품바님 멋있다고 하니까 계속 멋있는 거 마시네. 이거 저거 그러니까 단장님은 조심하세요. 그러다 허리 부러지면 큰일 나요. 자 여기서 신나게 제가 제 거를 다 장비를 일부러 안 내렸어요. 정신 없어가지고. 와 여긴 키가 다 조만한가 보다. 자 신나게 한번 갈 테니까 박수와 함성 남인 열차부터 가겠습니다. 좋다. 땡물도 흐르고 이런
너의 아픔.
거기 뒤에 계시는 분들 신나죠? 예, 신나시면 아까 그 언니들 구경하고 그냥 가셨어? 여기 하나 안 팔아주셨어? 돈 없다고 가셨어? 가질러 갔어. 아, 가질러 갔어? 그 봐. 열심히 하면, 이렇게, 이렇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봐봐요.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용돈을 주시잖아요. 저희가 이게 용돈을 주세요. 그럼 이거 다 제가 먹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그 봐봐요. 뒤에 다 그지같이 생기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쌍하고 그러면 저는 안 주셔도 되니까 열심히 한다 싶으시면 이렇게 젤이나 드실 수 있는 거 그런 거나 한번 아이고 자 이거 잠깐 옆에 밀어놓고 아이고 세상에 미안해 언니 근데 언니가 나보다 더려 보이긴 해 우리 아버지 웃으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왜 갖고 온 거니? 정신머리도 없고. 뭐야? 아, 채은이님, 이은순 가수님 팬분이에요? 와, 엄마, 세상에, 언니. 내가 이은순 가수님의 남자의 눈물 진짜 잘 부르잖아. 언니한테까지 소문 났구나.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골목길 우리 아버지가 거기 세 계시니까 골목길 신나는 거 하나 하고 그래야 여기 계신 분들이 여신에 뭐 하나씩 팔아주실 것 같아서 제가 신나게 할 동안 한 바퀴 돌고 왔니? 소리야? 돌고 왔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꺼진 물도 다시 보자 자 골목길이라는 노래 하나 더 가고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자 한바탕 더 신나게 가봅시다 골목길 갑시다
머리를 맸는데 몸이 안 돼요. 그래갖고 이게 내가 이게 최대한 로봇도 춤을 만든 거네. 더 이상은 안 돼요. 이것도 억지로 하려고도 안 돼. 자, 그래서 또 누가 주셨어? 아이고, 안 주셨어. 그래요. 차지 형님. 자, 우리 차지 형님 만들레님 어디 가 계세요? 어디 있나? 어디에 있나? 어디에 있나? 어딨어? 차에 계시는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제 애창곡에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하겠어요. 이현승 가수님의 남자의 눈물 다 제 애창곡에 있습니다. 뭐 한번 먹고 하나씩 팔아주셔요. 자, 시간이 짧아가지고 우리 가을이 품바님이 준비하고 계시니까 가을이 품바님이 2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민들레가 3시까지 하려고요. 예, 셈이 나가지고. 야, 이 옷이 블라우스가 안 나왔냐? 느낌이 어떻게 네가 해줘. 나 잘 안 보여. 내 동생이 좀 아파요. 예, 어디가 아프냐면 밥을 잘못 처먹어갖고 장염 걸려가지고 새벽에 저기 갔다 오고. 치마를 이거는 왜 내려? 그냥 바지를 내려. 사람들 보라고. 아버지 되게 좋아하시네? 됐어? 근데 속치마 올려야 돼, 지훈아. 속치마를 네가 너무 내렸어. 제 동생이에요. 예. 힘들어서. 이따가는 언니가 밥 사줄게. 고생하니까. 됐지? 죽 먹어야 돼요? 예. 아, 쟤는 죽 먹어야 된대요. 죽가? 제일 비싼 거로, 저기, 제일 비싼 게 뭐야? 본죽이냐? 아니, 뭐지? 전복죽이냐? 그래. 그래도, 야, 그래 봐. 잘했다, 야. 너는, 너는, 야, 다방에 취직해야겠다. 야, 잘 판다, 야. 우리, 만들레님이 좋아하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요거 하나 하고, 채은이님, 이현승 가수님 남자의 눈물까지 해드릴게요. 예, 짧은 관계로 빨리빨리 신청곡 숙지합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입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 저기 코러스 조금만 줄여주시고 음악을 올려주시고. 제 댓글에 누가 나이 먹고 귀여운 척 한다고 그러는데요. 내 직업이 원래 귀여운 척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제 댓글에 어떤 분이 그래갖고 내가 삭제시켜버렸어. 어떤 분이 나이 먹고 귀여운 척 하지 말라고 썼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렇게 썼는데 혹시 보고 계실지도 모르는데요. 저희 직업이요. 나이 60이 돼도 귀여운 척 해야 되는 직업이에요. 전 아직 귀여운 척 하려고 아직 10년은 남았어요. 그러지 마셔요. 그리고 저 원래 귀여워요. 그치요? 웃어? 아, 너 진짜. 맞아. 맞죠? 단장님, 단장님 눈에는 내가 엄청 귀엽죠? 봐봐요. 봐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눈에는 내가 얼마. 언니, 내가 귀엽지? 엄마 말고 우리 엄마예요. 엄마 패스. 날 낮은 엄마거든요. 우리 이쁜 언니들은 혹시 무슨 노래 좋아한가요? 특별히 좋아하는 노래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각설이 이렇게 하니까 그냥 구경 오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좋아하는 노래 있으면 해주려고 그랬더니. 혹시 뭐 또 쌍쇽 이런 거 시킬까봐 갑자기 곤란해졌어요. 그러면은 우리 저기 하나씩 한번 해보자.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우리 그래도 신청곡 여기까지 와주셨는데 우리 오랜만에 단독 불편하신 우리 삼촌 뭔 노래 좋아해요? 우리 삼촌이 또 뭔 노래 좋아하지? 거짓말. 아 맞다 맞다. 내가 그랬네. 내가 바보 같았네. 진짜. 제 애창곡에 있어요. 우리 제 삼촌인데요 맨날 거짓말만 하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노래를 좋아해요. 맞지요? 아 발음 잘해야 돼요. 폼 빼면 좀 이상하게 들려요 삼촌. 알겠죠? 엄마 아빠 다와 계신 관계로 고까지만 할게요. 물 한 모금 먹고. 나도 제가 이렇게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나름 남자한테 인기가 많아요. 앞에 내가 나름을 붙였네. 나름. 근데 다 거짓말쟁이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짓말! 자, 하나 잔잔하게 가고 그리고 신나게 하나 가겠습니다. 차렷! 전국에 계신 거짓말쟁이들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랑은 진심이에요. 갑시다. 말도 거짓말 돌아온다던 그 말도 거짓말 세상
말 가게 놓고 해연 나를 찾아와 주신 너의 그 마음도 바칠까 너의 자리를 난 또 비워둔다 이젠 더 이상 속아서 안 되지 이젠 더 이상 믿어서 안 되지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진 않아 본다. 어떤 사랑으로 나의 용서에 갚아렸지 또 잠시 날 사랑하다 떠날 건지 마치 전날 사랑하듯 가슴 뜨겁게 와 있지 뭐 난 왠지 그 사랑이 두려워 오직 나만을 위한 그 약속과 내 곁에서 날 지켜준다는 말 이번만큼은 제발 변치 않기 이런 노래만 하면 난장에서는 진짜 사람들 다 도망가요 여성 개풀이 여성 잘라놓고 우리끼리 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신나게 MR 만들고 뭐예요? 슈퍼챗을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진짜 아유 슈퍼챗 하면 또 나 혼자 먹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말어 하지 말어 하지 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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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갑선 TV에서 만사형통님이 그 다음에 슈퍼챗 이렇게 시뻘건 거 하셨고 풍기 곰돌이님, 아이고, 우리 따니 언니, 희망님, 그러게요. 민들레 또 여기 왔다고 슈퍼챗을 하셨어요. 만사형통님, 그 다음에 우리 곰돌이님, 에코 넣어주세요. 소중한 후원금 감사해요. 뿅! 아, 뭐냐? I love you. 밥맛 없나, 그죠? 단장님, 이거 MR 해놓은 거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다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저기 비서실장님 이건 좀 조용한 거라 맨 마지막에 하나 할 거거든요 우리 뭔 노래 듣고 싶어? 비가 온다 듣고 싶어? 아니면 뭐 듣고 싶어? 신나는 거 비가 온다? 비 안 오는데 그럼 비 오면 어떡해 오빠 때문에? 그럼 나는 끝나니까 상관없는데 가을이 언니가 여기서 죽어 비 맞고 해야 돼 가을이 언니가 지금 봄인데 봄이랑 가을이랑 안 맞으니까 비 맞고 할려?
제가 제 거 단곡 MR 보면 비가 온다 좋아해서 단곡 MR 보면 비가 온다 돼 있어요. 자, 요거 신나는 게 또 다른 분들 신청하시 내가 혹시 빠뜨리고 갈까봐 혹시 너가 생각해봐. 다른 분들 뭐 없지? 나는 꼭 이 노래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없죠? 없는 관계로 패스. 어? 아유, 그놈이 왜 가는 거야? 알았어. 이거 한번 해줄게. 아, 알았어. 아유, 언니. 어떻게 맨날 똑같냐, 이쁜 게. 참, 나는 진짜 저 언니 처음 봤을 때 진짜 얌전한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도 얌전해. 그래. 사람이. 엄마, 마이크는 나보다 더 커. 언니, 술 먹으랴! 술 먹을 줄 모르는 사람한테 술 먹으래. 자, 비 오지 말라고! 비가 온다 한번 가봅시다. 박수! 함성! 가자! 예오! 우린 이게 직업이야. 직업이라 열심히 하면 요즘에 매니아층이 생겼어. 그래서 이렇게 용돈 주셔요. 그럼 저희는 열심히 여기 오신 분들을 위해서 궁따리 샤바라 빠빠빠 이렇게 신나게 해드리고 이렇게 주신 용돈 갖고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전이가 우와 이러고 놀래. 별거 아니야. 한 달에 3억밖에 못 벌어. 별 못 벌어. 3억 정도 다 벌지 않아요? 아니야? 미안합니다. 아, 거짓말쟁이님. 아까 거짓말쟁이 했다고. 아까 거짓말쟁이님. 거짓말 앵간히 하셔잉. 거짓말쟁이님. 소중한 후원금 감사해요. I love you. 딱 두 개만 하고 우리 가을이 품바님 모실게요. 자, 제 거 단곡 MR에 보면 제 노래 왜 가는 거야 있어. 술 먹지 말고. 어머어머, 술 먹기 싫으면 그냥 먹지 말지 그 반을 버리냐. 아이고, 우리 엄마인데 민들레가 어떤 분들은 민들레 되게 멍청하다고 그러는데요, 저
저를 욕하지 말아요. 나를 이렇게 만든 게 저기 우리 엄마예요. 어. 숨어. 창피하니까. 아니 맥주도 질질 봐봐 봐. 3분의 2를 흘렸구만. 그럼 바꿔달라 그래. 사장님 맥주 교환해 주세요. 아 그럼 우리 삼촌이 왜 가는 거야 말고 아 왜 가는 거야 다음에 제 거 아까 해놓은 거 잃어버린 정 잔잔한 거 그거로 하나 할게요. 자 네? 제가 한국말 잘 몰라요. 왜 가는 거야? 이건 민들레 노래입니다. 차렷 경례. 왜 가는 거야? 주로 당신이 사랑했는데 아직도 사랑이 아닌데 가지마 가지마 왜 가는 거야 왜 가는 거야 나를 울고 왜 가는 거야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이나 할지 당신 가지 말지 당신은 미운 사랑 나를 두고 왜 가는 거야 옆에 Yeah.
우리 친구가 급하게 와가지고 제 MR에 남자라는 이유로 있을 거예요. 친구야, 남자라는 이유로 신나게 하나 할게. 아, 고마워. 남자라는 이유로 2만 원 깎아줘. 2만 원 친구니까 깎아줄게. 친구니까 깎아줄게. 오케이. 전 점점 이뻐지네. 진짜. 오빠가 잘해주나 보다. 아니지? 딴 남자 생긴 거지? 남자라는 이유로 제가 원래 그거로 막곡하려고 했는데 자, 요거로 하나 신나게 막곡하고 민들레는 들어가겠습니다. 자, 신나게 박수 쳐주실 분만 박수! 좋다! 누구나 웃으면서 세상을 살면서도 말만의 사연 숨기고 살아도 마치 피는 그런 슬픔을 간직하고 당신과 멍하니 서네 우리 가리품반님을